진짜? 어젯밤에 김탄이 왔다고 여기에? 어, 어제 명수가 봤대. 오마이갓, 유라이 그래서 외박한 거야 어제? 유라이 외박했어? 역시 아콘녀라 레벨이 다르구나. 진짜 설렘 단어야, 외박. 아 유라이 짜증나. 김탄 어장관리 쩐다. 찬상은 어쩌고 또 유라엘이야? 근데 넌 여기까지 와서 걸리냐? 관리 없이는 미모도 없어. 미모가 없으면 남친도 없지. 8시까지 짐 다 싸서 집합이다. 호텔 도착하면 방 배정 후 9시부터 하버드 졸업한 선배님의 글로벌 리더십 특강이 있다. 응, 잘 알았어 찬영아. 잘 잤어? 같이? 그렇게 되나? 어, 김탄! 선배도 오셨네요? 어. 사랑의 도피랄까? 은상이다. 안녕하세요. 앉을래? 그럴까? 나 음식 갖고 올게. 난 좀 일찍 일어났어. 잘 잤어? 어. 선배님! 어. 이보나 아나운서. 밖에서 보니까 반갑다. 그죠? 근데 선배님도 여기서 주무셨어요? 탄이랑. 탄이랑요? 그럼 얜요? 뭐야? 넌 여기서 혼자 잔 거야? 난 또 같이 잔 줄 알았네. 대박. 나 복도에서 밤샜잖아. 유라엘이 문 안 열어줘서. 하, 독하더라. 맛있게 드세요. 니들도 가자. 넌 뭐 그렇게 바쁘게 사냐? 보고 싶은 애 따로, 자고 싶은 애 따로. 미국식이네. 하, 실수했다 내가. 네가 일어날래? 내가 일어날까? 내가 일어날게. 우린 이렇게 밥 한 끼를 같이 못 먹네. 내가 어제 했던 말 기억 안 나니? 그만 봐. 아무도 나오지 마. 아무도라고 했다.
미안. 손이 미끄러졌네.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? 이게 전해달라던 네 진심이야? 아니. 방금 내가 한 게 김탄이 앞으로 너한테 할 짓이야. 잡아주는 척하다 결국 놔버리는 거. 그러니까 그 전에 네가 놔. 놓고 멀어져라.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다. 충고는 고마운데 나도 알아.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 나한테 죽었어. 진짜야. 진짜야? 나 네 손에 죽는 거야? 미안. 발이 미끄러졌네? 그럴 수 있지. 기분이 나쁘지가 않네. 왠지 내가 이긴 것 같고. 나와. 어쩌려고 이래? 왜? 차현상도 누구처럼 첩소리 듣게 하게? 그 입 탁 쳐라. 직감당 가능하냐? 방금 내가 물었잖아. 네 약혼 감당되냐? 이것들이 쳐돌았나? 놔 이 새끼들아! 공부는 또 못하는 것들이 어디서 뻑하면 싸움질이야. 부모 잘 만나 세상 쉽게 사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? 어? 괜찮아? 올라올 수 있겠어? 찬영이 손 잡지 마, 내 손 잡아. 김탄, 너 호텔로 올라가. 역시 선배는 욕할 때 목소리가 좋네요. 넌 한 번만 더 걸려라. 넌 뭐해, 안 올라가? 선배고 나발이고 없냐 이제? 춥다. 감기 걸리지 말고. 야, 이 초딩아. 야, 너 제 말 듣지 마. 그냥 감기 걸려버려. 누군 연애 안 해봤나. 하여튼 실속 없는 것들이 유난을 떨어요. 운전이나 해. 뭘 잘했다고. 걸어갈래? 이효신. 외박한 거 미안. 지금 외박이 문제야? 수시 면접을 안 가? 너 제정신이야? 가겠다고 한 적 없는데. 외박이 문제가 안 되는 게 더 충격이지만.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? 원서 넣은 사람이 가지 그랬어요. 난 법대 관심 없다고 말한 것 같은데. 대체 왜 이래 너? 이제야 물어보시네요, 대체 왜 이러는지. 뭐?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요. 내가 왜 법대에 가기 싫은지, 왜 수면제를 모았는지, 왜 수면제를 먹었는지. 대답 들으실래요? 난 말할 준비 됐는데. 나중에 수능 끝나고 들어가. 아, 네, 이사장님. 좀 뵀으면 해서요. 아, 그런 일 있었군요. 네, 내일 전화 드릴게요. 제가 지금 중요한 볼 일이 있어서요. 네. 어딨어? 이 집 사는 여자 어딨어? 잠깐, 나 그 노트 좀 봅시다. 무슨 일로 또 행차실까? 내놔보라니까?
지금 우리 아줌마한테 무슨 짓이야? 우리 아줌마한테도 인권이라는 게 있거든? 안 나라! 나랑 얘기해, 나랑! 왜 남의 집 귀한 아줌마를 잡아? 아줌마 튀어! 너랑도 얘기할 거야. 너 나한테 사람 붙였더라? 나 미쳤지? 돌았지? 내가 붙인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? 증거 있어? 증거 있냐고? 그런 전화를 대포폰을 사용했어야지. 이 미친년 꽃다발아! 걔들이 그 사진을 너한테 팔자고 찍었겠니? 나한테 오면 값이 두 배로 뛰는데? 구름 납작 엎어져있어도 분할 판에 감히 날 건드려? 그러니까 이런 일로 서로 힘 빼지 말고 우리 그냥 호적정리 좀 해요, 네? 호적정리? 네가 아직도 네 위치가 어디쯤인지 감이 안 오지? 기다려. 네 위치가 얼마나 바닥인지 조만간 똑똑히 확인시켜줄 테니까. 그러시든가 그럼. 아줌마! 아줌마! 물건은? 장당 한 장. 세 장? 이게 다 몇 권인데 팔아서 집 살 거야? 두 장 좋다, 두 장. 장당 2,000원. 오케이? 앞서서 채영도 아빠랑 유라이랑 엄마 결혼하나 봐. 그럼 유라이랑 채영도랑 남매가 되는 거야? 집안 거 되게 웃기다. 완전 콩가루네. 감회가 새로운 아침이다, 실수터. 영장지를 여유도 있고 넌 기분이 괜찮나 보다. 보통은 이렇게 남매가 되면 사랑이 시작되는데 말이야. 새삼 이 결혼 길 제일 좋은 방법이 그거였다는 생각이 드네. 아직 안 늦었지? 늦었는데 누군가를 좋아하기 시작했거든, 내가. 너 설마... 마음 단단히 먹어. 힘든 날 올 거야. 무슨 일 있으면 오빠 부르고. 기사 봤어! 완전 축하해! 니네 주식 완전 난리 났더라. 당연하지! RS 인터내셔널이랑 호텔 제우스 합병인데. 아, 니네랑 나랑 재계 서열이 얼마나 더 멀어지는 거야. 축하해, 영도야. 직전에 속으론 콩가루라고 욕하면서 줄 서는 것 봐. 친구니까 축하해 주는 거겠지. 야, 이 학교에 친구가 어딨어. 여긴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인맥이야. 기분 괜찮아? 안 괜찮아야 좋은 거 아니야? 솔직히 너도 내 꿀 우스워지니까 좋지. 이틀이면 끝날 이슈야. 신경 쓰지 마. 너나 신경 쓰지 마. 하랄 땐 안 하더니 왜 약혼자 노릇이야? 친구 노릇이야. 네가 제일 나빠. 넌 왜 가식도 안 떠는데? 화내는 방법도 제대로 모르는 게 어른인 척은. 부러우면 내가 대신 안아줄까? 너는 괜찮아? 뭐?
귀찮은 거 네 일이기도 하잖아. 괜찮았으면 좋겠다. 생각해보니까 너도 이제 고작 18이더라고. 너 가만 안 두는 건 좀 밀어줄게. 시드니? 잠깐만, 내 얘기 들어줘. 1분만. 난 말이야, 내 존재 자체만으로 누군가에게 오해인 경우가 많아. 그것도 풀 수 없는 오해. 그래서 풀 수 있는 오해는 최선을 다해 풀려고 하는 편이야. 첫 번째, 좀 전에 네가 본 라엘이랑 나는 그저 우정이야. 오해하지 마. 두 번째, 너 수영장에 빠졌을 때 안 꺼내주고 와서 미안해. 애들 다 있어서 너 또 곤란하게 만들까봐 참았어. 근데 이렇게 내내 마음 안 좋을 줄 알았으면 그냥 너 곤란하게 하고 마는 건데 후회돼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, 아까 최영도랑 무슨 얘기했냐?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 자식 눈빛이 지진난 것처럼 흔들려? 너 자꾸 그딴 식으로 최영도만 흔들어놓고 죽고 싶냐? 야, 너 나오지 마. 너 발언권 없어. 어차피 내가 막아놔서 못 나. 아, 문이 또 뭘 그쪽으로 열려. 뭐냐 이거? 막았지 내가. 너 못 나오게. 너가 맨날 옳은 소리만 해야 되니까 이길 수가 없어서. 참나, 백등하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. 봤어? 아, 남의 등술 왜 봐? 이상한 애네 진짜. 지는? 근데 나 전교 꼴등이라 참말 해봐. 되게 신기하다. 나 참. 이럴 시간에 무슨 과목이 제일 어렵니? 내가 도움이 되지 않겠니? 못해? 이거 나 치워. 야! 여긴 그대로다. 내가 썼던 건 다 묻혔겠지? 다시 보면 주옥 같을 텐데. 주옥 같았지. 안녕 이보나, 행복하길. 굿바이 유라엘. 너의 행복을 빌며. 내 짝사랑 모독하지 마. 네가 빈 행복들은 다 어디로 간 거야? 그러네. 근데 뭐 언젠가는? 야, 근데 넌 떡볶이 하나 먹는데 꼭 여기까지 와야겠냐? 온 국민이 오늘 우리 집 콩가루 된 걸 지켜봤잖아. 그거랑 여기랑 무슨 상관인데? 그 시작이 여기거든. 내 모든 걸 놓친 거. 뭔 소리야? 야, 최영도! 어디서 봐! 최영도! 좀 퍼보라고. 지금 학교 앞 분식집에. 너 미쳤어? 이거 안 나? 시간 없다고. 일단 좀 가자고. 좀. 어딜 만져, 이 서자 새끼가. 너 정말 내 얘기 안 들을 거야? 꺼져. 너 지금 이 순간을 평생 후회할 거다, 최영도. 웃기고 있네. 뭘 놓쳤는데?
엄마, 친구. 엄마 친구를 놓쳤어? 먹어.